자, 오스트리안 오디오의 OC18입니다. OC18. 네. 자, 이게 뭔가 그 메탈릭한 느낌의 디자인에 그거죠. 폭탄 상자 같죠. 네. 이렇게 동공이 되어 있고 무게 자체는 굉장히 네. 가볍습니다. 자, 바로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마이크가 굉장히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렇게 납작한 형태의 마이크는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안쪽에 다이어프램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죠. 네.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카디오이드 단일 지향성의 마이크고요. 자, 일단 갖고 계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에 팝 필터가 이렇게 들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숏마운트 우리 연결할 때 요 안에 사이즈가 안 맞을 때 쓰라고 이런 식으로 추가 나사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 얘는 이렇게 딸깍 끼우는 그 그렇죠. 모델 있죠? 거기다가 딸깍이. 사용을 하시는 네, 그 거치대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숏마운트에다가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케이. 네. 이게 전용 숏마운트죠, 이렇게 납작한 모양에 딱 맞게. 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잠가주시고, 이렇게 잠가주시고, 이쪽도 이렇게 잠가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네, 사용하시는 여기다가 탁 돌려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그 로우컷 어디로 해주실지 요거 나와 있죠. 0 이거는 로우컷을 하지 않겠다. 40Hz, 뭐 80Hz, 160Hz 밑으로 깎아주겠다. 로우컷의 그 프리퀀시를 정하시는 거고요. 이건 이제 데시벨. 그냥 0dB 기본으로 놓고 받으시다가 그냥 막 갑자기 악기의 다이내믹 레인지가 확 다른 악기를 받을 때 그럴 때 그냥 바로 같은 거리에서 되게 직관적으로 마이너스 10dB, 마이너스 20dB 이런 식으로 줄여서 큰 소리 받을 때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dB 조절이 있습니다. 이제 C818로 가게 되면 이 밑에 폴라 패턴 만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얘는 카디오이드 신방향 단일 지향성입니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타임스. 오늘은 타임스.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네, 마이크는 저희가 이제 뭐 최근에 그 슈어 거를 워낙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뭐 그쪽에서 와 마이크의 종류가 이제 이렇게 많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참 많았구나 저희가 많은 공부를 시켜줬죠. 그렇죠. 진짜. 그래서 그걸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AKG도 214 그때 리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로데 넘어가가지고 자 로데는 뭐 로드로 발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로데로 네. 발음하는 분들도 계신 바로 그 브랜드 로데의 그 NT1A, NT2A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가 점점점 마이크의 영역을 넓혀가는 중이었는데요. 오늘은 최근에 가장 핫한 마이크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오스트리안 오디오. 네. 네, 오스트리아 오디오. 자, 이 오스트리안 오디오는 신생인데 굉장히 설립된 배경도 참 독특하고 이 사람들의 뭐 마이크의 어떤 컨셉이라든가 운영 방침이라든가 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재밌고 뭐 하여튼 잘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마이크 업계에 있어서는 그 뭐 뜨거운 뭐 돌풍, 네, 돌풍의 핵, 뉴비, 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 그런 브랜드인데요. 그럼 과연 이 마이크는 어떤 마이크인지 네. 저희가 오늘 뭐 인트로에다가 미리 이거를 개봉기를 뭐 이미 먼저 보여드리고 찍었죠. 왔기 때문에 외관을 살펴보는 거는 이제 할 필요가 없고 바로 사이트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펙 살펴보고 뭐 사운드 들어보는 쪽으로 네 그렇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형님. 아 네 형님 내려가겠습니다. 자 지금 은정씨 갑자기 왜 옷이 셔츠관으로 바뀌었어요? 네 너무 더워가지고 네. 잡배로 갔다 오는 김에 그쵸 갈아입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 그 목티 터틀넥 입고 있다가 네. 잡배로 갔다 오면서 너무 덥다고 갑자기 네.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네. 하루종일 이 목티를 입고 있으니까 네. 이 안에 얼마나 덥다는 걸 잠시 잊고 덥고 제가 입고 왔어요. 졸리고 그렇죠. 네. 자 은총씨 옷 갈아입은 또 리프레쉬한 상태로 바로 또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트리안 오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방금 전에 밑에 메인 화면 같이 보셨는데 여기 이제 마이크로폰 딱 보면은 클릭하면 두 개 OC818, OC18 그 다음에 헤드폰 두 개 HIX55, HIX550 끝입니다. 이게 멋있죠. 멋있는 브랜드예요. 지금 뭐 마이크 두 개, 헤드폰 두 개로 지금 업계에 되게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럼 마이크로폰에서 우리가 원하는 OC18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퓰러 카디오이드 패턴 뭐 그리고 뭐 프리시전 마이크로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라지 다이아프램 컨덴서 마이크로폰 멀티플 폴라 패턴 폴라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고 다이아프램이 크고 그리고 이거는 파퓰러 카디오이드 패턴 그냥 신방향 하나만 딱 있다 단일 지향성이죠. 네. OC18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18 요렇게 딱 보시면은 자, 퓨어 패션 인 카디오이드. 자, 카디오이드 딱 하나에 굉장히 퓨어한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퓨어요? 퓨어. 아주 순수한 열정. 아, 네. 전 위에 파플러를 봤네요. 아, 네네. 카디오이드. 얘가 뭔가 심장 안에 뜨거운 열정, 약간 이런, 네, 심방형, 그렇죠. 네, 이런 느낌으로 또 퓨어 러브, 네, 느낌을 좀 살려봤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CKR12 세라믹 캡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일단 OC818이랑 똑같은 느낌의 핸드크래프트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CKR12 세라믹 캡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게 이제 CKR 캡슐이 원래는 CK12 캡슐이었다고 해요. 요게 214, 414에 들어가는 예전에 AKG 그건데, 그게 이제 요걸로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여기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dB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18이나 1818이나 그래서 어떤 마이크를 두 대를 갖다 써도 스테레오 페어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다 18 놓고 이쪽에다 818 놓고 반대로 놓고 해서 스테레오 이미지를 만들어도 이 두 개가 뭔가 다른 마이크인 것처럼 막 그 저기 차이가 난다거나 출력 차이가 난다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없다. 네, 이질감 없이 바로 스테레오 짝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거 너무 좋다. 완전 모든 악기와 보이스에 뭐 잘 어울리게 되어 있다.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그리고 이거 뭐 내가 원하지 않는 레조넌스 뭐 그런 거에서 되게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줬고요. 아, 역시 비엔나는 가라앉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AKG가 망해나가는 와중에 어떻게든 지금 끌어올라와갖고 살아남았네, 뭐 이런 것들 얘기해주고,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격 대비 좋다는 게 아니고 그냥 좋아 끝, 약간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 굉장한 극찬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액세서리들이 동봉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폴라 패턴, 여기 보시면은 애초에 단일 지향성 신방향 하나이기 때문에 각각 주파수 대역별로 폴라 패턴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요거를, 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퀀시 차트, 주파수 대역별로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툭 꺼져 있고 이 위쪽으로 쭉 가면서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위쪽에서 살짝 튀어 올라가는 거를,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살짝 부스팅돼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테크 스펙 여기 보고 있는데, 테크 스펙을 818과 한번 비교를 해서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디렉셔널 캐릭터 멀티, 여기는 단일이겠죠. 싱글입니다. 그렇죠, 싱글. 그리고 폴라 패턴은 카디오이드 하나 있는데, 이쪽에는 카디오이드, 옴니 디렉셔널, 그리고 피겨 8, 그리고 슈퍼 카디오이드, 그리고 커스텀 프로그래머블 뭐 다 있습니다. 프리퀀시 20에서 2만, 그리고 13, 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볼게요. 18, 13, 9 똑같네요. 그 다음에 335g, 지금 우리가 하는 182, 335g, 요거는 무게가 조금 더 360g 조금 더 나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맥스 SPL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 네, 14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에서 어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148, 148 똑같네요. 똑같네요. 거의 뭐, 그러니까 애초에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능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해상도와 기능, 뭐 이런 사운드 수음력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폴라 패턴, 그렇죠. 폴라 패턴과 무선,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가격 차이가 99만 8천 원, 이게 100만 원이거든요. 그냥 딱 100만 원입니다. 99만 8천 원에 그 위에 게 138만 원이니까 그한 38만 원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폴라 패턴, 멀티 패턴과, 그리고 요게 이제 또 그게 있어요. 그냥 단순히 폴라 패턴만 많은 게 아니고 이쪽이 듀얼 아웃풋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다이아프램별로 따로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AKG가 C214랑 414랑 유명하고, 우리가 원래 쓰는 게 C214잖아요. 리뷰할, 그렇죠, 때 쓰는 게. 그리고 전 집에서 쓰고 있는 게 C414인데, 요게 하만이 AKG를 인수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만에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삼성이 하만을 인수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성 맞습니다. 네, 하만 카돈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 카돈에서 굉장히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하만 카돈이 뭘 갖고 있었냐면 AKG, 그렇죠, 그리고 JBL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었고요. 마크 레빈슨 있었고 렉시콘도 거기 있었어요. 심지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그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삼성이 통으로 인수를 하면서, 아, 나는 요 상태에서는 좀 그래 라고 불만을 가졌던, 뭐 불만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건지는 뭐 알 길은 없습니다만, 그때 이제 삼성 인수 시점에 JBL 엔지니어들이 나와가지고 차린 게 칼리 오디오예요. 그리고 AKG 엔지니어들이 나와갖고 차린 게 바로 오스트리안 오디오가 되겠습니다. 네. 원래도 저기 빈에 있었대요. 그 AKG 시절에도 빈에 있었던 그런 그 엔지니어들이 22명이 나와가지고 오스트리안 오디오를 차리면서 AKG를 거의 계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와 약간 다른 사운드를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칼리 오디오도 엄청 잘하고 있고 오스트리안 오디오 워낙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혹자들은 삼성전자가 오디오 업계에 굉장히 혁신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약간 칭찬 아닌 칭찬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삼성도 지금 하만 카돈을 인수한 이후로 뭐 8K 뭐 TV에다가 뭐 스피커를 막 6개를 때려 박는 등, 그렇죠. 그런 하이파이 오디오 를 갖고 있는 회사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디오적인 그런, 네, 놀라운 기술적인 시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KG의 214, 414가 워낙에 유명했었던 거는 그 높은 해상도와 그런 시원한 느낌, 하이엔드 마이크로서의 그런 뭔가 사운드적인 어떤 기준을 만들어 주었다라는데, AKG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건 이제 그 전반적인 평에 의하면은 AKG를 그대로 다른 모델들이 많고, 심지어 이 OC18은 애초에 그 엔지니어들이 스스로 414를 복각한 모델이다, 414를 갖고 온 거다. 그래서 캡슐도 원래 쓰던 CK12 캡슐을 그대로 똑같이 복각을 해서 CKR12로 명칭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전체적인 평가가 어떠냐면은 그 AKG의 어떤 그 시원한 해상도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미들과 로우가 조금 더 풍부하고 따뜻하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여기서 214를 듣고 집에서 늘 414 쓰기 때문에 녹음해보면 그 차이를 바로 알, 그렇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게 어떻게 보면은 AKG의 214, 414의 가장 큰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불만, 이제 AKG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딱 갖는 불만 포인트가 그거였거든요. 그렇죠. 너무 쏴! 너무 시원해. 그 밑에가 나는 좀 따뜻하고 좀 더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슈어에서 뭐 적당한 모델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뭐 로데로 간다거나, 그렇죠. 이런 옵션들을 이제 가져가시는데, 이 부분에서 뭐 저도 확실히 414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제가 나중에 이 414가 질린다면은 아, 나 중저음이 좀 더 따뜻하고 좀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느낌으로 질리겠죠. 그렇죠. 거기서 하이를 더 찾아갈 일은 없을 거거든요. 너무 충분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 OC18이 해주는 영역이 만약에 414의 중간 대역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건 굉장히 보컬, 특히 나레이션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죠. 엄청나게 되게 좋은 악기로 어필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기타리스트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쿠스틱 기타의 스트럼을 받았을 때는 사실은 어차피 로우컷을 나중에 편곡상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이가 좋은, 그래서 C414가 진짜 어쿠스틱 녹음에 있어서는 거의 뭐 그 가격대의 끝판왕으로 불리잖아요. 근데 기타에서는 조금 티가 안 날 수 있는 영역이 보컬이나 특히 중저음대역의 무슨 성우라던가 이런 분들이, 그렇죠. 쓰실 때는 C414보다 이쪽이 더 만족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 저희가 오늘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요 상황에서 저희가 저번에 214로 받았던 모덴워즈가 있습니다. 네. 요 모덴워즈를 기타를 쳐보고 보컬 얹어보고 비교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늘 하는 것처럼, 네, 농부 후안을 소환해서, 그렇죠. 나레이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기타만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자, 아까 들었던 C214인데 저희가 요거 EQ도 빼고 리버브도 빼고 그냥 그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뺄게요. 요런 사운드. 네. 그 다음에 레벨을 비슷하게 좀 맞춰보겠습니다. 진짜 딱 얘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중음역대의 그 뭐 어떤 되게 그런 풍성한 느낌을 되게 잘 살려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일단 이거 두 개의 파형만 진짜 비교를 해봐도 애초에 찹을 때릴 때 찹이 들어가는 그 강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좀 그렇죠, 똑같이 한 건 아니긴 한데 아니겠지만, 아까는 찹을 딱 때렸을 때 찹이 착 하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찹 하면서 되게 좀 젠틀한 느낌으로 찹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밑단이 확실히 좀 듣기 좋은 어떤 풍성한 느낌들이 좀 들어온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향의 마이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뜻한 마이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따뜻해요. 엄청. 보컬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팝필터가 애초에 동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Say that I love you. It's not the one I want to hear from you. It's not that I want you not to say, but if you only knew. 제가 요런 성향의 마이크를 왜 좋아하냐면요. 뭐 물론 하이가 살아있으면 딱히 이제 하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잡을 때 또 이제 거기에 수월함이 있겠지만, 지금 아무래도 저는 보컬보다는 어쨌든 기타리스트로서 또 이제 하는 입장에서 이 마이크가 요렇게 받아주면은 이제 플레이에서, 아까 지금 대표적으로 찹 소리가 저렇게 좀 치는 때 저런 거 굳이 계산해가면서 칠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쳤을 때 그냥 그 소리 다 수음해주고, 그냥 이제 나중에 EQ 조절해서 이제 부스팅할 때 부스팅하고 깎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약간 이게 뭐 저한테는 중저음이 풍부하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214, 414 계열이 좀 하이가 부스팅되니까 그건 이제 맞습니다. 고개 조금 깎여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주파수 대역 때 이제 우리 그래프도 봤어서 알겠지만 거의 플랫한데 로우 살짝 깎아있고 정말 하이 쪽에 살짝 요렇게 부스팅 돼 있었던 그런 거 정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누양은 또 중저음적인 소리가 또 잘 들어가지니까 또 그런 것도 좋은 거, 풍성하게 들리네요. 네, 그럼 보컬 드라이소스 한번 비교해 볼게요. 214입니다. 네. Say that I love you. It's not the ones I want to hear from you. It's not that I want you. 네, 샤하네요. 진짜 214 사운드죠. 네, 샤한데. 자, 이번에는 OC18 사운드. Say that I love you. It's not the one I want to hear from you. 이게 하이가 없지가 않아. 하이가 있어요. 충분한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미들 대역에 되게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따뜻한 그 사운드가, 못생긴 미들 하이 쪽 말고 되게 듣기 좋은 부분들이 그래서 듣기가 편하다. 귀가 좀 편한 느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는 지금 공간도 좀 이렇게도 하고, 뭐 지금 저희가 뭐 마이크 위치를 뭐 정확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마이크일수록 마이크 앞에 굳이 가까이 갈 필요도 없이 적당하게 공간감 있게 딱 녹음해주면은 되게 그 공간감도 살고 보컬도 되게 멋지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마이크가. 그래서 좋네요. 진짜 좋네요. 이게 가격이 100만 원 얘기야. 딱 그냥 99만 8천 원이니까 와, 이거 굉장하네요. 그러면 리버브 묻혀가지고 한번 요거 두 개 쭉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EQ는 안 만졌어요. 그냥 EQ 대역은 왜곡 없이 그냥 들어보도록 할게요. Say that I love you. 오, 오디오 봐. It's not the one I want to hear from you. It's not that I want you not to say, but if you only knew. 저 방금 들었죠, 형. Not to say but 이거 딱 칠 때 되게 그거조차도 되게 기분 좋게 들리네. 맞아요.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의 그런 사운드들. 오, 이거 되게 좋다 마이크. 저 이거 탐나네요. 형 지금 마이크 몇 년 썼죠? 저 414 지금 3년 4년째 거의 써가고 있거든요. 갈 때 됐네. 근데 이거 갖고 있으면 좋겠다. 414로 기타 받고 이걸로 보컬 받으면 그러니까 용도를 어차피 용도를,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 남아도니 그쵸, 이제 뭐 그냥 구스마 다 껴놓는 거지 뭐. 이거 되게 근데 마음에 드네요. 일단은 가격이 부담스럽지가 않아. 왜냐하면 조금 더 윗급으로 가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윗급으로 갔을 때 너무 비싸져 버리니까 맞아요. 사실 이것까지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잖아요. 갑자기 노이만 보게 되면 막 200 위로 확 올라가고 좀 너무 애매하잖아. 이렇게 되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저 스튜디오 차릴 거야 뭐 687을 살 것도 아니고 애초에 그러니까 그 영역은 애초에 보지 않는데 여기서 사실 업그레이드를 조금만 하려고 해도 200으로 바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격에 진짜 100만 원에 이런 마이크라는 거는 저는 이거는 진짜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형도 느끼셨겠지만 이게 냉정하게 말해서 솔직히 우리가 이제 마이크 이거 모든 좀 모르겠어요. 성향이 있으셔서 찾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 100만 원대 마이크가 제 그냥 제 주관적 기준에서는 뭐가 다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다 뚜렷하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뭐 예를 들면 뭐 딱히 뭐 생각날 만큼 유명한 모델도 별로 없고 그럼 이제 어느 정도의 괜찮은 우리가 가성비 있는 마이크를 쓰다 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가격이 너무 뛰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영역대를 가려다가 마이크 너무 거기까지 오바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딱 그 영역대에 있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까 거기에 나왔던 그 평가가 물론 당연히 제일 듣기 좋은 말 거기다 써놨겠지만 이게 그냥 가성비가 좋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진짜 좋은 마이크다라는 그 말이 딱 정말 직관적으로 와닿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414를 복각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414가 140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게 100만 원 주고 샀는데 414보다 밑에 급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사운드예요. 오히려 와 듣고 나서 야 이거 지금 사람들이 이거 오스트리안 오디오 이거 입소문 날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만한 사운드였거든요. 자 그럼 요거 중저음으로 좀 비교를 해서 지금 제 노래를 약간 좀 중음에서 좀 하이톤으로 나오는 음악대여서 낮춰서 그 농부 후한 소환을 한번 비교를 214랑 같이 비교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친구로 먼저 받으시죠. 네, 먼저 받을게요. 그걸로 후한 농부 언제까지 농부인지. 후한은 바리스타입니다. 좀 가까이에서 이렇게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농부 후한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스타크래프트 My God, it's a party. 와, 근데 저음이 미쳤네. 저음 진짜 좋다. 자, 요것도 저걸 잡아. 얘 좀 빌려올게요. 왠지 맞을 것 같아. 되네. 딱 되네. 되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자, 214부터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좀 가까이에서 이렇게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향성이랑 이 해상도가 달라 애초에. 이게 이렇게 땡겨오는데 지금 형 앞에 거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일살 들어보면 농부 후한 할 때 하이를 치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귀가 살짝 때리는 그 쏘는 소리가 있거든요.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이거 이 소리 바 할 때 귀를 친다고. 이거는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저음이 훨씬 매력적으로 들어가. 이거는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성향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고 아까 이제 어쿠스틱 기타 녹음 받으면서 이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얘가 절대 하이가 없지 않아요. 맞아요, 하이 많아요. 하이가 있는데 저기까지를 카바를 치니까 이렇게 더 훨씬 더 풍성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거 밑단이 진짜 매력적이다.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 정말 성우분들한테 성우분들은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단순 뭐 인터넷 방송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정말 성우분들이 자기가 요즘에는 뭐 굳이 스튜디오 갈 필요 없이 셀프로 녹음해서 다 싸드릴 수 있는 시스템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들은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 성우분들도 이 정도는 좀 투자해 주시면. 근데 이거 진짜 중저음 매력 쩌는 그런 로우톤의 성우들이 이걸로 녹음받아갖고 틀면은 장난 아니겠다. 정말 이게 다 담기잖아요. 지금 심지어 아예 드라인데도 그렇거든요. 드라인데 여기다가 뭐 리버브를 살짝 묻혀서 목소리에? 네, 목소리에 입원 묻히고 로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한 이 정도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줘보겠습니다. 214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OC818이요.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이 저음 땡겨오는 게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이 저음 땡겨오는 그 영역이 달라. 완전 다르다. 로우를 일부러 부스트를 해봤는데 달라요. 와 이거는 진짜 마이크 좋습니다 여러분. 엄청 좋아요. 저는 214랑 414를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사람인데도 제가 그래서 사실 마이크 리뷰하면서 이 마이크 갖고 싶다 생각했던 거 최근에 딱 하나 있다. 땡벌. 아, 땡벌. 예뻐갖고. 그 땡벌이는 네. 귀여우니까. 킹비 말고 그 밑에 그 일벌 있잖아요. 그건 그냥 예뻐서 하고 싶었는데, 아니, 이거는 보컬이랑 뭔가 약간 저음의 그런 숨을 해야 될 때는, 와, 이건 414 물론 정말 좋은 마이크이기는 한데, 그 가격대에서 거의 뭐 대표 마이크 중에 하나긴 한데. 사실 그 가격대 414보다 좀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 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414만큼 투자했을 때 좀 확실한 애가 없죠. 저 맞아요. 약간 좀 다 애매해지죠. 투자기가. 확실한 애가 없잖아요. 진짜. 그러면은 그 위로 가야 되는데 그로 가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200위로 가니까 아 애매해진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 영역대에 와, 심지어 좀 더 싸고 그렇다고 뭐 60~70만 원짜리 마이크로 내려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와 우리가. 이건 진짜 엄청 만족스럽네요. 너무 괜찮네요. 자 이게 이제 단일 지향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818에서 네. 이제 지향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향성 좀 선택해가지고 좀 들어보고 어차피 근데 대부분 여러분 그 지향성 많이 지원해주는 마이크사도 결국에는 혼자 녹음할 때는 결국 카디오이드에다 놓고 있어요. 그거 말고 딴 걸 쓸 일이 없어요. 없어요. 무슨 대담 형식으로 놓고 우리가 대화하는 걸 에이트로 그러니까. 받을 일이 뭐가 얼마나 있겠어. 없어. 아니면 주변 앰비언스 따겠다고 옴니디렉셔널로 해놓고 받을 일도 많지 않아요. 사실 어차피 작업실에 쓰면 여기다 대고 녹음하고 여기다 대고 그냥 말하고 기타 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일 지향성에 딱히 그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그리고 실제로 톤 자체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맞아요.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기능의 좀 차이 심지어 이거 할 수 있는 영역의 하면서 차이가. 그 이제 818도 스펙을 사실 아까까지 다 봤기 때문에 맞아요. 네. 뭐 다음 시간에는 818 뭐 스펙을 일단 그냥 어느 정도 보고 그냥 바로 넘어가죠. 네. 야 오늘 이거 오스트리안 오디오 이거 아 삼성이 큰일했다. 삼성이 잘했어요. 삼성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엔지니어들이 나가고 차린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 AKG의 그 기술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거 한번 만들어 보자고. 네. 그러니까 414보다 자기네들이 생각을 했을 때 214, 414보다 별로인 걸 만들면 내놨겠냐고. 아, 그러니까. 네. 아 그리고 그것도 있을 거야. 이미 414가 너무 잘 팔리니까. 회사에서 무리해서 회사가 경영해야 될 때 경영자들이 저희 다른 마이크 만들어 보고 싶은데 아야 뭐 잘 팔고 있는데 뭘 만들어 이랬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나와가지고 만들어서 푼다. 야 그때 우리 만들었던 거 있잖아. 그거 이제 나가서 하자. 삼성 잘했습니다. 삼성. 자, 삼성 칭찬으로 끝내는 네 혁신적인 기여를 한 삼성 덕분에 오스트리안 오디오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OC818로 과연 약간의 가격 차이에서 사운드 차이는 있는가 혹은 뭐 없다면은 기능에서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100만 원대 투자할 만한 정말 멋진 마이크가 하나 나왔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